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최근 중국판 이코넥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전히 공개가 되었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공식 자료가 나왔고요. 베이징 모터쇼를 통해서 실물까지 완전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선보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PHEV 차량이죠. 업데이트된 정보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너무 멋졌는데요. 마치 공상 과학에 등장하는 CF 같은 영상이었죠. 먼저 6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7초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본다면 고성능 SUV와 같은 그런 수치이고요. 제로백은 6.8초입니다. 덩치가 있는 SUV에서 7초대 기록만 되어도 괜찮은 편인데요. 6초대라면 패밀리 용도임을 고려해봤을 때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겠죠. CLTC, 이건 중국 전용 시장의 측정 방식이죠. 100km를 주행하는데 0.7이라니.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WLTP나 EPA 등의 수치와 비교해도 CLTC 방식은 주행거리를 좀 더 관용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총 주행거리가 가득주유와 충전을 한 경우로 예상되는데 1018km인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진짜 이 정도라면 기존의 PHEV를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꺼렸는데요. 완전히 다시 보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작 가격이 중국 시장 기준으로 2,800만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매력이 높은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죠.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HOLCA는 지능형 차선 중앙 유지 기능입니다. 기존 쉐보레 차량은 차량의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에 있어서 LKA 방식으로 제공되면서 차선 끝을 벗어날 때 작동이 되죠. 국내에서는 차량 중앙을 인식하는 LFA 방식인데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것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요. 자동 주차 시스템 기능이 제공됩니다. 스냅드래곤 8155 칩이면 최신 8세대 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삼성에서는 엑시노스가 주력이죠. 중국 시장이 좀 부럽기도 하고요. 기존 차량에 없었던 실내 조명인 앰비언트가 제공되는데 무려 121가지의 색상 조합으로 제공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고요. 중요한 기능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전기차가 정말 부러운 이유는 차량의 전력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V2L 기능인데요. 이코넥스 PHEV에서 이 기능이 제공됩니다.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풀 하이브리드 방식에서는 전기차 같은 V2L 기능은 제공되지 않죠. 참고로 도요타 프리우스 PHEV 차량에서 이런 기능이 제공되는데 이 기능이 제공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배터리의 용량이 커졌다는 것이고요.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차량의 전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부러웠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현재까지 양산된 차량에서는 1000km 이상을 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지 못하죠. 하지만 PHEV라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를 다 사용하고 나면 내연기관 차량처럼 어디서든지 주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단점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제조사가 전기차가 완전히 보급되기 전에 PHEV 방식을 선호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풀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하는 가격에서 조금 더 보태서 PHEV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게 될지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신형 이코넥스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시승기 등의 영상이 올라올 것 같은데 다음 소식도 빠르게 받고 싶다면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